무안의 신월항에서 20분간 배를 타면 지평선에서 머리를 내미는 작은 섬이 보입니다. 이 섬은 날개를 접고 모로 누운 매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미 선자를 따 선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선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수선화의 섬입니다. 주동마을에선 곧 수선화 축제가 열립니다. 간만에 선도를 찾을 육지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아,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냐고. 우리 수선화 축제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하고. 덕분에 주민들은 그간 닦아온 요리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수선화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수선화고 앞으로도 이 수선화가 빠져서는 안 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올해가 첫 해이기에 수선화 축제는 더욱 특별합니다. 철쭉은요, 양쪽에 두 개 묶어서 저쪽 길로 내주세요. 길 쪽으로 내주세요. 작년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옹송 그린 꽃망울을 틔우기 위해 씌운 비닐도 이제 걷어낼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 수선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육지 사람들에겐 환대를. 양지 바른 두렁에서 쑥쑥 커가는 수선화. 축제가 끝나면 자신을 사랑했던 육지 사람들을 만나러 갈 계획인데요. 이처럼 수선화를 가꾸는 일은 주동마을 주민의 생업이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텃밭에 수선화를 두고 파수꾼을 자처하는 주민들. 무슨 할머니로 통해서 수선화가 우리 마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굴로 인해서 우리 마을 전 주민이 화합되는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선화 향기만큼 선도 섬 전체가 생기가 돕니다. 선도의 3분의 2가 수선화로 덮이기까지 한 사람이 10년 동안 부단히도 노력했다는데요. 바로 30년 전 귀향한 현복순 씨입니다. 정원에서 세월을 함께한 화초들. 언제나 지근거리에서 복순 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 요 수선화 꽃이 활짝 폈네. 이쁘죠? 아주 이뻐. 마음에 들게 아주 이쁘게 봤지. 세상에서 정말 이 꽃이 없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럴까 싶은데 이 선도 전체가 다 수선화 꽃밭이 돼서 수선화 섬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느끼는 것처럼 다 같이 그렇게 수선화를 보면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섬이 됐으면 좋겠지요.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다는 한 사람의 소박한 마음이 하늘에서 보는 선도와 땅에서 보는 선도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주동마을 사람들은 수선화 속에서 삶을 꾸려갑니다.